양압기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했냐면 그 예전에 수도 지하수 같은 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그거 뭐죠? 양수기.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. 양수기는 보통 저기 지하실에 물이 차거나 그래서 이제 물을 뿜어내거나 논에 물댈때 이제 자꾸 그게 저를 왜 양압기 그러면 그게 자꾸 떠오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아니 뭐 비슷하잖아 양압기 양수기. 그렇죠? 양수 돌림입니다. 이제 양압기에 관해서 저 얘기를 좀더 설명을 드리고 아, 나서 왜 이렇게 급하세요?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. 알았어요. 그러면 아, 참 성격 은근히 급하신 것 같아요. 아, 예. 이거 이렇게는 해봤잖아요. 제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 화장했는데. 근데 소장님 이거 아까 해보셨어요? 소장님 요새 소장님 아니, 냄새나. 하려다 아, 요 말했어. 소장님 내 맡아봐 냄새나. 아니, 그리고 양압기 보험은 다 임대되는 거 아시죠? 다른 사람이 썼던 거. 아, 진짜요? 뭐, 제가 깨끗이 닦고 갈게요. 아니, 잠깐만. 이거를 내가 양압기를 그거, 저기, 임대. 보험으로 하는 보험인데.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 내가 못하고 반납을 했어. 그럼 딴 사람도 이걸 쓴다고요? 그럼 깨끗이 내가 딴 사람이 쓴걸 쓰는 거예요? 쓸 수도 있죠. 아, 폐기 처분하고 그랬지, 설마. 아니, 이거 비싼 거예요. 그리고 전체 구매도 따져보면 막한 1,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. 내가 뭐 부담하는 것이 2만 원 안팎이긴 하지만 그렇죠.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뭐한 1,000만 원 하더라고요. 그거에 비하면 신 말씀해. 그렇죠. 근데 뭐, 와 여기 사장님 냄새나. 아 결과는 더 진짜 싼데. 더 싸죠. 10년으로 따지면 훨씬 싸죠. 예. 네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허에다가 그럼 오늘 저기 했다고 뭐 미용실 아, 나 다녀왔다고 이거 하셨죠? 2만 5천 원이나 준 거예요. 아 아, 오늘 5천 원더 받더라고. 힘줬다고. 아, 참네. 네, 2만 5천 원이나 준 머리를 제가 여러분 희생을 하면서, 살찐 성인 네, 제가 한번 올림부의 살찐 써볼게요. 성인이라고 오늘 네. 명언입니다. 아, 여러분의 그 꿀잠을 위해서라면 제가, 자 네. 거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, 없나? 한번. 거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떠세요, 여러분? 예, 이 양압기를 갖고 오시면 대체적으로 요 모습이 되는 건데. 우주비행사 같은데?